squirm out of Mr. O's body, a sign of severe malnutrition.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납치 테러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공작 활동을 관장하는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몇 달 전부터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입니다. 북중 무역의 70%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공작 요원들도 상당수 파견돼 있습니다. 주로 IT 기업 등을 가장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둥에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한 납치, 테러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6평 남짓 한 방, 의자와 베개, 가재 도구가 놓여 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진짜 일어나 보면 이제 밝은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내일 보면서 어떡한 거 보이지? 내일은 지하 4평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강물이 들어와 매마다서도 하나님은 나머지 이슬을 너의 손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른 북한 조선 소년단원들이 전자오락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총으로 적을 죽이는 내용인데 미국인들이 적입니다.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ame? 놈들은 Hitting the enemy. Who's the enemy? 미국놈. I'm an American. Do you want to shoot me too?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장군님이 혹시 여우대 모세인다 맞죠? 그냥 김정일 장군님이 혹시 여우대 모세인다 맞죠? 김정은 동남에다가 어떻게 모십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대책이 안 세지는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상관 영상에 쳐져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이용해서 멋있어요. 어디 있나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갈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 반대자. 어버이 수령에 반대했다. 그래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혹한 인권유린 체제라는 걸 생각해보면 체제에 반대해서 잡혀갔다. 그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북한은 수용소에 가두는구나. 이 두 번째가 기상천외한 거죠. 혹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보이십니까? 그 가능성이 보이세요? 저를 딱 보시면 야, 저 목사는 김일성 되게 싫어하게 생겼다. 제 눈빛과 세포가 아주 종북을 미워하게 생겼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입을 열어갖고 누군가를 욕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아이, 그거 보이시면 저기 저 어디 가서 돗자리 하나 까셔야죠.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저 사람이 어버이 수령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래도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불평하면 아이 수령님이 정책을 잘못하셨네. 이러면 수용소에 갑니다. 아 그거 뭐 끔찍한 독재체제니까 그거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불평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근데 당 간부가
쟤는 불평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쓰면 불평을 안 해도 잡아갑니다. 이게 북한 법이에요.